네, 안녕하세요. 2024년 대비 방문가 합격 예측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용 인원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방문가 교수님들의 단기 합격 전략,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목차 한번 소개해 드리면, 먼저 직렬별 시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과목별 단기 합격 전략, 방문과 단기 합격 시스템, 마지막으로 수강 혜택까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급 공무원 시험 과목, 그리고 커트라인 및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7급 공무원 시험 과목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1차 시험의 경우 국가직 PSET,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영어, 국가직 지방직 한국사 시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PSET의 경우에는 1교시의 언어 논리, 상황 판단, 2교시의 자료 해석, 이렇게 들어가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영어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외무용사직의 경우에는 토익 790점, 지텔프 77점 정도, 그리고 외무용사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은 토익 700점, 지텔프 65점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사 시험의 경우에는 영어와 동일하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PSET 시험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2차 시험이 정말 중요한데요. 전공 과목. 그러니까 크게 다섯 가지로 봤을 때 일반 행정, 교육 행정, 세무, 교정, 검찰 이런 과목들이 있다고 하면 옆에 보시면 있는 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이런 과목들 혹은 세법, 회계학, 경제학, 뭐 교정학, 형사소송법 이런 과목들을 전공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시험이든 헌법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점. 그런데 이 헌법은 과목의 특성상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난이도를 잘 조절해서 꼼꼼하게 학습을 해 주시는 편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7급 공무원 준비하실 때 헌법을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과목의 경우에는 역시나 대표적으로 일반 행정, 감사, 세무, 전산 이런 과목들이 있다고 봤을 때 옆에 보시면 헌법, 행정법, 행정학 혹은 뭐 회계학, 경영 혹은 지방세법, 회계학 혹은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이런 과목들을 전공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선택을 한 가지 해야 되는 과목이 경제학 원론이나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이런 과목들이 있고, 세무의 경우에는 선택해야 하는 한 가지의 과목이 경제학 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이런 과목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중요한 점은 지방직에서는 국어가 직렬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2022년과 2023년 7급 공무원 접수 인원, 그리고 경쟁률, 채용 인원 등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을까요? 2022년의 경우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교정 직렬의 경우에는 28.6대 1,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교육 행정의 경우에는 204.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마찬가지로 교정의 경우에는 32.3대 1, 교육 행정의 경우에는 199대 1 정도를 기록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은 채용 인원의 경우에는 직렬을 불문하고 그다지 이제 차이가 크게 없지만 접수 인원의 경우 교정이 소폭 상승하면서 경쟁률도 소폭 상승하게 되고 이제 교육 행정의 경우에도 접수 인원이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경쟁률도 소폭 하락했다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에 7급 공무원 1차 그리고 2차 시험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1차 합격선, 2차 합격선을 비교해서 볼때 1차 합격선의 경우 일반 행정은 77점, 교육 행정은 78.66점, 세무는 66점 정도, 교정은 57점, 검찰은 77점 정도를 기록했는데 2차 합격선에서는 일반 행정 81점, 교육행정 76점, 세무는 72점, 교정은 81점, 검찰은 90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합격 인원은 일반 행정의 경우 287명, 교육행정의 경우에는 4명, 세무의 경우에는 128명, 교정의 경우 53명, 검찰의 경우 11명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기록한 합격 인원의 경우 면접에서 또 조금 달라질 순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P셋부터 전공 과목까지 저희 방문각의 7급 공무원 단기 합격하기 위한 전원 합격반 커리큘럼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자면 국가직의 경우 13개월 전원 합격반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게 P셋과 전공 과목 두 가지로 나눠지고, P셋의 경우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9월과 10월에는 기본 과정, 11월과 12월에는 기본 심화 과정, 1월과 2월에는 심화 과정,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거쳐서 5월과 6월에 실전 모의고사 과정, 마지막 7월에는 파이널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공 과목의 경우 9월과 10월에는 기본 심화 이론,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기출 문제 풀이 과정, 24년 1월과 2월에는 진도별 문제 풀이 과정, 3월과 4월에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 자, 이 과정이 이제 5월과 6월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요. 7월과 8월, 그리고 9월까지는 7급에 맞춤해서 대비하는 문제풀이 과정, 그러니까 기출과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파이널 특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방직의 경우에는 지방직 14개월 전원합격반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찬찬히 한번 살펴보자면 9월과 10월에는 기본 심화 과정,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기출문제풀이 과정, 1월과 2월에는 진도별 문제풀이 과정, 3월과 4월에는 동형 모의고사 시즌 첫 번째, 5월과 6월에는 동형 모의고사 시즌 두 번째를 거쳐서 7월과 8월, 그리고 9월까지는 7급 맞춤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 10월에는 최종 파이널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저희 방문과 공무원을 거쳐갔던 다양한 합격생들이 이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희 방문각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학습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짚어줘야 하는지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이 학습 수기들 살펴보면 회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회독이 답이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고, 두 번째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공부 계획을 짜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회독이 선행되고 공부 계획을 짜야 하고, 다시 그세 번째로는 또 이제 회독도 중요하고 공부 계획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나오거나 진도가 안 나가거나 다시 반복 학습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방문각 올패스 강의 등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들로 이제 반복 학습을 계속적으로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복습하다 보면 또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놓치는 부분들은 기출과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회독, 공부 계획, 온라인 강의, 그리고 기출 동형 모의, 보완하기.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헌법 박충신 교수님부터 이제 차례로 교수님들 만나보면서 저희 7급 공무원 합격 대비는 어떤 식으로 세워야 할지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학에서 7급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충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법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기보다 헌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헌법 자체는 이른바 국가의 생활 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 내지 결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헌법은 국가조직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 조직에 관한 사항, 즉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권과 통치 구조가 핵심이 됩니다. 우리 그 7급 시험은 7급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다 통치 구조까지 시험 범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헌법이 공통 과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방대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차차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신 것은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출제 유형을 먼저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헌법은 세 가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른바 확인형, 이건 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확인형, 그다음에 해석형, 판단형이 그것인데요. 확인형은 여기 우리 헌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묻는 겁니다. 너 헌법 제몇 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반면에 해석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헌법은 헌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헌법의 규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 해석을 할수 있는 헌법재판소 입장을 소개하는 묻는 문제가 해석형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판단형 문제는 이러한 해석 기준을 가지고, 즉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 사건에서 당해 법률이 위헌인지 또는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 문제를 묻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묻는 문제가 우리 헌법 문제다. 사실 우리 헌법만이 아니라 우리 법과목이 원래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각각의 출제 비중은 달라요. 네, 당연히 이 해석형과 판단형이 당연히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제일 높다면 역시 판단형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해석형 문제는 헌법의 기본적 의미 내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잘안 바뀝니다. 예, 처음에 우리 헌재가 1988년도에 문을 연 이후에 헌법 조문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밝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 출제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판단형 문제는 매달 말에 마지막 주에 헌재 결정이 나오는데요. 대개 판단형 문제라고 한다면 헌재 결정이 매달 한 20건에서 한 30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전에 뭐더 많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새로운 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판례하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 중에서 좀더 우리 헌법 규범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를 우리 출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하나 예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헌법 12조가 신체의 자유를 내는 부분인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고소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 처분 강제 능력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 있는데요. 제가 아주 재밌게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확인형 문제로 낸다면 사실 우리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법률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꼬아서 틀린 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체포구속 압수수색 신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요. 여기다가 이거에 뭐 처벌을 넣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틀린 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확인형 문제예요. 하나 더 볼까요? 65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탄핵 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1항이 탄핵 대상인 공무원이거든요. 여기서 예컨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 검찰총장이라든지
물론 기타 법률조항 공무원에는 검찰총장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검찰총장 등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소추 대상이다.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확인형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해석형 문제는 예컨대 우리 11조가 평등조항인데 여러분들 평등이 뭘까요?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이 평등이 과연 뭡니까? 이 평등의 규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현재가 밝힙니다. 이 평등은 이른바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데 이 차별의 금지가 절대적으로 금지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금지하는지에 따라서 절대평등이냐 상대평등이냐 이게 논의가 됩니다. 우리 현재는 이 11조의 평등을 상대평등으로 이해하고 있고 상대평등이라는 얘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비교집단이 있는데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비교집단 간에 차별하고 있다면 차별이 곧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헌재가 그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평등의 의미가 결국 무엇이냐? 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의 평등이로구나 라는 점. 그렇다면 합리적 차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라는 점은 우리가 미리 알고 판례를 공부해야 됩니다. 또 15조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질문될 수 있어요. 뭐냐? 우리가 그러면 직업을 선택만 할 수 있고 행사는 못한다는 얘기냐? 그런 건 절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직업이란 뭘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라워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는 법으로서 금지하고 있지만 성매매가 과연 직업일까?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직업의 개념적인 요소를 두 가지로 보여요.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냐의 문제, 다시 말하면 공공무해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헌재가 직업을 판단하는 요소로 추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도 직업이 됩니다. 이런 것들, 즉 직업이 뭐냐 이런 것. 또 우리 19조에서 양심, 여러분 양심, 어우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한다면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양심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양심과 일치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현재는 양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옳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그게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현재가 판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해석형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판단형 문제는 제가 판례 세 가지 소개해놨는데요. 예컨대 친일재산 귀속법 사건입니다. 친일 행적으로 인해서 얻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친일재산 귀속법을 만들어서 그 취득 시점으로 소급해서 국가, 대한민국 소유로 만듭니다. 이게 과연 진정소유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헌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시해요.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소유법 금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 법치국 권리상 이 소유법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소유법이 과연 뭐냐? 우리 헌법 13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유법은 과연 무슨 소유법이냐? 여긴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소유법과 부진소유법이 있는데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소유법은 진정소유법만을 말합니다. 그럼 진정소유법은 언제나 위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소유법 금지 원칙의 출발점은 신뢰보험책이기 때문에 침해되는 사익보다 얻는 공익이 더 크다면 합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여전히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법과 함정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재는 이거를 소극적으로 판시하게 됩니다. 아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9년도에 이른바 자기낙태죄 조항, 인공임신 중절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인부의 자율적권을 침해했다라고 해가지고 위헌 결정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게 돼요. 참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
우리 현재는 2018년대 와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역을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판례들이에요. 물론 헌재 결정은 이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판례가 있는데 이것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시험에 얼마든지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국가직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예, 이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른바 피셋과 헌법의 측정가, 뭘 측정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 시험에서. 피셋은요, 이른바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해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문제 풀이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적분해 가서 정답을 도출해낼 것이냐, 이런 방법론을 터득하는 게 피셋의 과제예요. 반면에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과목은 정보의 양이에요.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미리 알고 들어가서 출제자가 제시한 출제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뭐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 지식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른바 정보의 양을 쉽게 말하면 피셋은 정보의 활용 능력이라고 한다면 헌법은 정보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러면 합격의 유일한 기준은 결국 뭘까? 정보의 양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헌법적 지식을, 법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수험장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거예요. 자,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인데 그럼 이 세 가지 유형의 헌법 문제를 정확한 정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냐, 그 순서대로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탁구공이 있고 그 다음에 물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탁구공과 이 물을 물의 부피, 탁구공의 부피와 물의 부피의 합이 같은 어떠한 유리병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탁구공과 물을 그 유리병에 한번 담아놓자 이겁니다. 전체적인 부피로 보게 되면 탁구공의 부피와 물의 부피의 합이 유리병 안에 내면의 부피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아마 초등학생들도 아니면 유치원생들도 이럴 경우에 예, 탁구공을 먼저 넣지 물을 먼저 넣지 않을 겁니다. 물을 만약에 유리병에 먼저 채우게 되면 탁구공이 그 위에 둥둥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탁구공들은 다 뭐죠? 유리병에 담겨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 자, 우리가 우리 법학, 헌법에서 세 가지 출제 유형이 있다면 먼저 뭐 할까요? 앞서 얘기했던 확인형 문제, 우리 기본 강의는 헌법의 조문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의미가 뭐고 그에 따른 심사 기준이 뭐냐? 예, 이른바 확인형과 해석형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 강의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뭐냐를 이해하는 겁니다. 각 논점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기본 강의를 한 번만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13개월 코스가 있고 14개월 코스가 있는데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에 너무너무 충분해요. 이 과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지 너무나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를 우리가 두 달 코스를 하게 됩니다만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영화도 재밌는 영화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될 때까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절대로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판례를 듣게 되면 판례 굉장히 방대한데 이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얹혀놓는 겁니다. 이런 전제 속에 아 그래서 성적 자율적권이 침해됐구나, 인부의 자율적권이 침해됐구나, 신뢰보험책에 반하는 거로구나, 진정소유법이지만 합헌이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런 연관성 없이 외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전화번호 외우는 건 똑같다. 그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냐고요. 그것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게 합격권으로 여러분들이 밀어올릴 수 있느냐? 아, 불가능합니다. 합격권 근처까지 갈 수 있겠지만 합격선을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공부는 절대 지양하자.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고 또 같은 유형의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험장의 시험 적용력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학원이 바로 박문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학원을 믿고 맡기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헌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 행정법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법 강의하고 있는 유대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많은 분들 유튜브 들어와 주셨는데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특히 이제 7급 시험에서 행정법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자, 공무원 행정법 출제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꼭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그런데 근데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특별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7급 시험하고 9급 시험이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뭐에 대한 거냐면 7급 시험이랑 9급 시험이 난이도가 다른가요? 요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곧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급 시험이랑 9급 시험이 난이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국어 시간은 난도라고 부르죠. 근데 어쨌든 난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 자, 보시면 9급은 행정법에서 총론만 출제를 하는 반면 7급은 여기에 추가로 강론까지 출제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오로지 범위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요. 다시 오로지 범위에 있어서만 9급이랑 7급이 출제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총론에 있어서 난이도는 동일합니다. 다시요. 총론에선 난이도가 동일하대요. 이건 무슨 소리냐?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얘가 그러니까 총론하고 강론으로 갈리는데 이 중에 총론은 7급도 출제가 되고 9급도 출제가 되는 반면 강론의 경우에는 7급만 출제가 된대요. 그래서 요 점이 범위에 있어서만 차이가 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뭐는 공통된 거예요? 7급이랑 9급이? 총론은 공통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난이도가 동일하고 출제가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총론에 있어서는 9급이 7급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요건 아시죠? 뭐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이 기본적으로 20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자, 9급 시험의 경우에는 총론에서만 20문제를 구성해야 되는 거겠죠. 다시 9급 시험은 총론에서만 20문제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7급 시험은 어때요? 총론하고 강론을 합쳐서 20문제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7급의 경우에는 총론을 출제할 때 그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출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9급의 경우에는 이제 20문제를 총론에서 전부 다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문제를 여기서 구성해야 돼서 지엽적인 것도 출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9급이 오히려 더 어려울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7급을 보려고 하는데 총론도 출제되고 강론도 출제가 된다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7급이라 치더라도 총론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중요하냐면 자, 25문제 중 19문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7급 시험이요 7급 시험이 국가직이랑 지방직이 문제수가 달라요. 요건 아세요? 자, 다시 7급 시험이 국가직이랑 지방직이 문제수가 달라요. 국가직의 경우에는 현재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지방직의 경우 현재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국가직 7급의 경우에는 25문제 중에 19문제가 총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방직의 경우에는 20문제 중에 15문제가 총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자, 퀴즈, 국가직의 경우 강론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방직의 경우에 총론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 6, 15, 5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7급이라 하더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총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총론 파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7급을 치르신다면 총론도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강론도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총론의 경우에는 9급이랑 7급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자, 그다음 행정법 출제의 특징 두 번째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공무원 행정법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80개 혹은 100개의 명제에 대해 OX 판단하는 것이 전부래요. 이건 무슨 소리냐? 자, 공무원 시험이 일단 현재까지는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선지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로 선지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20문제의 경우에는 전체 몇 개의 선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0 곱하기 4 하니까 80개가 주어지는 것이고, 국가직의 경우, 그러니까 25문제일 경우에는 선지가 4개니까 어떻게 몇 개의 선지가 구성되는 거죠? 25개 곱하기 4 해서 100개의 선지가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80개 혹은 100개라고 표현한 게 그것 때문인데, 근데 어쨌든 행정법 시험은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명제에 대해 OX 판단해보라는 것이 전부래요. 선생님, 명제가 뭔가요? 명제는 O인지 X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부르죠, 수학 시간에. 근데 어쨌든 자,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저의 행정법 책에 쓰여져 있는 문장인데 그냥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지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뭔 소리야? 모르겠죠? 그치만 어쨌든 책에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기억.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랑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한 행위는 모두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제 책에 쓰여 있고요. 기본서, 약간 제 책만 쓰여 있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책들에 다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어떻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만이 항고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서 OX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이 행동들이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이제 OX 판단을 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대요. 근데 이런 식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1번 문제의 1번 지문부터 마지막 문제의 4번 지문,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까지 전부 다 지금까지 공부한 토대를, 명제를 토대로 OX 판단을 해보라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자, 이걸 갖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송해요. 80개 혹은 100개의 명제에 대해 OX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 행정법 출제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22년 지방직후급,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치르시는 시험이긴 한데, 물론 이건 7급 강의이긴 하지만 똑같아요. 이것도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1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1, 2, 3, 4 선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게 O야 X야? O야 X야? O야 X야? O야 X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 20번 문제도 똑같아요.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O야 X야? O야 X야? 그리고 O야 X야? O야 X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80개 혹은 100개의 명제에 대해 OX 판단하는 것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인데, 자,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행정법의 경우에는 기출반복이 매우 심합니다. 다시, 이게 특징인데 기출반복이 매우 심해요. 그래서 나왔던 명제가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기출반복이 심하냐면, 여기 써놨는데 미출 명제,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는 명제를 출제하는 것은 0개에서 10개 정도래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국가직 7급 있고 지방직 7급이 있는데, 국가직 7급의 경우엔 전체 선지가 100개죠. 그리고 지방직 7급의 경우 전체 선지가 80개죠. 그런데 자, 각 시험마다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던 명제가 출제되는 것은 국가직의 경우도 지방직의 경우도 0개에서 10개 정도래요. 자, 그러면 0개에서 10개 정도가 미출 명제가 출제된다는 건데, 역시 퀴즈를 내볼게요. 그럼 국가직 7급의 경우에 기출, 그러니까 미출의 반대말은 기출이겠죠. 기출 명제는 몇 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몇 개가 출제된다는 거죠? 90개에서 100개 전부가 기출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지방직 7급의 경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퀴즈를 또 풀어보면 0개에서 10개가 미출에 출제되니까 얘도 똑같이 70개에서 80개 정도가 기출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미니멈으로 잡아도 국가직 7급이라 하더라도 90개가 기출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방직 7급의 경우 미니멈으로 잡아도 70개가 기출에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긴 제가 이제 오늘 PPT로 준비해오진 않았지만, 그럼 나머지 10개 어떻게 커버하는 건가요? 이 10개는 조금 요즘에는 좀 슬프게도 어떤 패턴을 띄고 있냐면, 출제원들이 그냥 자기들도 몰랐던 걸 그냥 처음 출제하는 경향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낯설어하는 걸 출제하는 경향을 띄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냐면, 요 미출 명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출이 된 것들을 정확하게,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붙들므로써 요것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만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하나 더,
그러면 그 기출명제가 전부 몇 개 정도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보면 교과서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수험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험서에 수록되어 있는 몇 개 정도래요? 네, 5천여 개. 이게 제가 5천여 개라고 했는데 이제 판단자에 따라 6천여 개라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5천에서 6천 개 정도의 이제 결론을 암기하고 시험장에서 그걸 OX 판단하는 것이 행정법 학습의 전부래요.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냥 내가 5천 개 명제 기계적으로 무지성으로 달달 외운 다음에 OX 판단하는 방식으로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해도 틀린 대응은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머리에 담아 넣는 것이 공무원 수험생으로서 해야 될 올바른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무원 행정법 출제의 특징이었고요. 자, 그다음 제가 요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재와 강의 커리큘럼을 구성했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이었는데 모든 수험서가 마찬가지겠죠. 양을 줄이면서 행정법 과목은 그래요. 양을 줄이면서 그걸 빠짐없이 다 집어넣는 게 관건인데 제가 요렇게 하는데 진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양을 줄이면서 다 집어넣느라. 자. 봅시다. 결론적으로 수험생이 필요한 것은 이 5천여 개 혹은 6천여 개의 명제를 최대한 암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게 핵심이래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번 문제 1번 선지부터 마지막 문제의 마지막 선지까지 그냥 O냐 X냐 명제 외웠냐 못 외웠냐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별 구체적인 명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 그런데 암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반복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양이 적어야겠죠. 예를 들어 내가 보아내야 할 컨텐츠가 막 3만 페이지다. 그러면 이걸 1년 내내 이거 한 번 돌리느라 시간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이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출제 가능한 5천여 개, 6천여 개의 명제를 군더더기를 다 뺐어요. 선생님 모든 수험서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저는 이게 되게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다 집어넣으면서 양 줄이려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냥 수험생들은 몰라요. 이게 뭔 소린가. 그냥 다른 선생님들 책도 그냥 다 들어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출제 가능한 5천여 개의 명제 이외의 군더더기를 전부 다 빼는 방식을 줄였죠. 그리고 자 요게 또 특징인 것인데 뭐냐면 최근 15년간 출제된 모든 기출을 총망라하여 이건 뭔 소리냐면 자 특히 9급보다도 7급에서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소방 간부, 경찰 간부, 국회 8급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경찰 시험, 그다음에 소방직 시험 이런 데 있는 그다음 군무원도 5급, 7급까지 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출제가 되어 있는 모든 기출, 행정법을 전부 다 총망라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필요한 걸 다 다음에 분량을 최소화했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읽혀지려면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앞뒤가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군더더기를 빼내면서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게 머리를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 지문들을 논리적으로 배열을 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게 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분량이 약 450쪽 정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450쪽 정도 되는 이 총론 교재를 여러분은 돌리고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인데 자 커리큘럼은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요건 이제 총론에 대한 얘기예요. 강론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커리큘럼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다음 기출풀이, 진도별 OX,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딱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은 요 앞에 두 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가 필수고 그다음 기출문제 풀이 강의랑 동형 모의고사는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이 두 개는 뭐냐? 이론 강의인데 하나는 기본 이론이고 하나는 심화 이론이죠. 왜 강의를 이렇게 이론 강의를 전개를 하냐면 자 행정법이라는 과목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를 들어 내가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그냥 오늘 처음 폈어요. 근데 그냥 피자마자 니네 뭐 법률상의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는 뭔지 알지, 소의 이익은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상소는 뭔지 알지, 재심은 뭔지 알지 이런 걸 그냥 책을 펴자마자 다 알고 있음을 전제로 서술이 되어 있는 이상한 논리 구조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특징이 뭐냐면 처음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한번 다 갔다가
그 다음 다시 와야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서두에서부터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어떻게 커리큘럼을 짰냐면 먼저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면 이제 뒷부분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앞부분 내용은 제쳐내고가 맞나요? 하여튼 제껴내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기본 개념들 위주로 앞에서 끝까지 한 번 다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심화 이론을 진행을 하는 건데 심화 이론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 이론에서 한 번 온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게 심화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선생님 그러면 기본 강의 듣고 심화 이론을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단순히 이 심화 이론에서는 뒷부분까지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응용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출제는 그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상한데 출제는 심화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 심화 이론을 이해하려면 기본 이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강의가 두 번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출풀이는 말 그대로 기출 문제집을 풀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 진도별 OX 요게 좀 저는 필수적이라고 했었죠. 이건 뭐냐면 이제 진도별 OX인데 행정법은 결론적으로 그냥 OX 판단하는 게 전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행정법의 난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 기출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진도별로 같이 풀어보는 건데 선생님 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해보시면 점수가 처참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것들을 통해가지고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든 뭐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빵꾸가 내 구멍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론 커리큘럼은 진행이 되고 여기 이제 핵심 정리라고 해놨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강론 커리큘럼 이제 설명을 해보면 지금까지 총론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강론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강론 아까 전에 제가 국가직 7급이 있고 지방직 7급이 있다고 했을 때 국가직 7급에서는 강론이 전체 25문제 중 이렇게 쓰면 안 되고 25문제 중 6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6.25네요 마침. 근데 어쨌든 자 지방직 7급의 경우는 출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20문제 중 5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론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자 강론은요 자 그냥 한 방에 합니다. 강론은 분량이 많지 않고요 출제 비중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보면 강론은 책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5월 달에 올인원 강의로 이제 1년에 딱 한 번만 실강을 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커리큘럼 따라오게 된 경우 요건 이제 인강으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총론은 이제 실강을 들을 수 있지만 기본 강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된 책으로 딱 요거 하나만 보면 되도록 제가 역시 이것도 그 압축을 해가지고 하나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행정법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랑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 그 다음에 커리큘럼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OX 명제를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한 가지만 잔소리할게요. 뭐냐면 자 얼마나 반복해야 되나요? 4회독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얼마나 반복해 주셔야 되나요? 4회독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제 5회독에서 이제 8회독 사이 이제 하시고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필수적으로 꼭 5회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4회독 정도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책의 페이지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 책은 450쪽이라고 썼죠? 곱하기 4를 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완하셔야 될 그 페이지 수를 나누셔서 정산을 하셔야 되겠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착각하셔가지고 450쪽? 내가 1년 내내 봐야 되는 책이 450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날짜 계산 잘못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4회독 정도는 할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 이제 물러가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문각에서 강의하고 있는 유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문각에서 국가직 7급 1차 시험 PSET 그 관문에서 상황 판단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9월 이후에 그 PSET 커리큘럼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영역의 수업의 커리큘럼과 그리고 수업의 특징 그리고 수업 전략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서 Q&A식으로 하나를 딱 던져놨는데요. 금년도 시험 문제를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 금년도 지난 7월 22일인가요? 토요일날 시험이 치러졌는데 난도가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를 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금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거 할만한데 라는 느낌을 가지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 7급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최초 20년 말에 그 인사처에서 모의평가를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처음 도입에 대해서 시행이 됐고 22년도, 23년도, 금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요거는 모의평가는 사실 뭐 이제 실전이 아니라 사전에 인사처의 출제 방향이나 수험생 그 부를 고려했을 때 어떤 출제 정책적인 어떤 시험이었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시험의 난이도가 제가 맡은 영역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어요. 최초년도에서 그 다음에 그 금년도 이렇게 계속 난이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모의평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진짜 최초 연도에 시행됐던 21년도 문제보다 더 어려웠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난이도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난이도가 뭐 무한정으로 이렇게 낮아질 거냐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국가공무원 9급에서도 선발 시험으로 채용 시험으로 PSET을 도입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뭐 시대 흐름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7급과 9급, 5급, 기존의 5급과 뭔가 이렇게 구분짓는 그죠? 난도로 구분짓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하락할 리는 없는데 그렇다면 24년도 내년에 난도를 우리가 예측해 볼 때 거의 뭐 유사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난한 출제를 예상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딱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따져보죠. 단기, 장기. 물론 이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뭐 예외적인 사항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평균 수험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짧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격의 전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로 할 것이냐? 뭐 장기라는 게 뭐 1년, 2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단기라면 한 2, 3개월, 장기라면 한 5, 6개월 정도 그렇게 개월수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출제가 된다면 장기로 바라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기로. 여기서 이제 단기 장기를 말씀드렸을 때 예컨대 그러면 단기보다 장기 기간을 좀 오래 잡고 공부한다면 그만큼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학습의 총 뭐 시간이라고 할까요? 총량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거의 유사한데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는 것하고 장기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것들을 일정 부분 이렇게 분산시켜서 공부를 하는 패턴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앞서 우리 유대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2차 과목과는 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PSET 시험에서는 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수험생분들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 시험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사실은 그 어렵게 나왔을 때 오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 변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공부를 오래 한 사람과 오래 하지 않은 사람, 제대로 한 사람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그것이 좀 애매하게 작동할 수 있는 변수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무난하게 출제가 된다면 오히려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점수를 득점해서 뭐 컷이 얼마야 이런 고민에 그 저울질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2차에 진입하실 수 있는 오히려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쉽게 어렵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쉽게 어렵게 무난하게 출제되면 그것을 넘어가는 정도, 딱 요 정도 선만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뭐 우리 7급 기출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 하셔야 되겠죠. 네, 5급도 있고 입법, 국회 쪽도 있고, 이거는 뭐 간간이 필요한 유형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 리트라는 시험, 저 법학 적성 시험도 있고, 저지간 이런 유사 기출들까지 범주를 좀 확대하셔서 어렵게 접근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경험해보시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 구조 안에서 심사숙고를 해보는 거죠. 많이 고민도 해보고, 풀이하는데 시간도 많이 써보고, 분석도 해보고, 의미 파악해보고, 거기에서 빠른 포인트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초로 작동하는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도 아주 깨알같이 좀 파악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물론 시험 직전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쯤 시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가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 내년도, 24년도 초까지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무난한 시험이 나왔을 때 완전히 쉽다. 그리고 그 무난한 시험 안에서도 함정이라는 요소들이 작동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제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진다. 그런 유의 문제를 반복하는 것보다 보다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했을 때 쉬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라 요거를 감안했을 때 어떻게 상황 판단 커리큘럼을 진행하느냐. 자, 내년도 보통 이제 그 학원 홈페이지 보면 뭐 기본에서 이제 심화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문풀로 가고 그 다음에 파이널로 가고 이런 뭐 중간중간에 이제 별도 코스는 있겠지만 무난한 그 과정으로 우리 PSET 1차 시험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물론 그 틀을 벗어나진 않는데 이 PSET이 어쨌든 영역 간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영역 간 좀 커리가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9월에서 10월 금년이죠. 바로 다음 월부터 10월까지 기본 심화를 합쳐서 합니다. 기본 심화. 어차피 PSET은 이론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요.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심화를 묶어요. 그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좀 그 범주를 넓혀서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극을 미리 받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이런 속담과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극을 미리 받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본 유형과 심화 사고력 업을 9월, 10월에 합니다. 그리고 유형별 특강이 11월부터 2월까지 장장 4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드렸던 즉 난이도 높은 문제들의 유사 기출을 통해서 상황 판단의 고수가 돼보자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유형별 특강을 합니다. 유형별로 최근 기출들을 위주로 했을 때 어떤 유형들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월, 4월 이렇게 양월간은 실전 과정이 들어가는데 유형들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유형들이 이제 전체 문항에서 재배치가 됐을 때 대응하기가 조금 더 껄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하는 그런 혼합형 종합 유형을 가고 그 다음에 기출을 통한 모의시험을 실제처럼 보면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실전 연습을 하게 됩니다. 5월에서 6월이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제작 문제와 그 다음에 파이널 정리를 통해서 이때는 이제 그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초에 치러지는 5급과 뭐 입법고시나 이런 문제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때부터는 실전 과정이나 최종 마무리부터는 이만큼 올렸던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간파해내셨다면 이제는 슬슬 7급의 분위기에 맞춰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셔서 실전에 부합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합격에 문제없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커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7월 달에는 시험 전에 뭐 특강들이 주어질 겁니다. 운영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좀 변동사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따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주차별로 뭐 홀수 차수하고 짝수 차수하고 수업을 좀 달리 진행을 합니다. 수업 현장에서 직접 어느 정도 시간 카운팅, 그죠? 시간 카운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되고요. 짝수 차수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과제로서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서 수업 시간에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하기를 지금 현재 그 수명이 벌써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7월, 8월 강의에서 금년도 시험이 채 치러지기도 전에 내년도에 시험 대비하겠다고 참여하신 분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자, 그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스터디 타임을 합니다. 같이 이 스터디 문제는 플러스 돼서 가져갈 수도 있고 교재에 수록한 문제를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특징을 말씀드려보면 유형별 분석, 어차피 기본 심화 강의도 유형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것의 패턴 형성에 가져가는 그런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적 풀이. 이 풀이는 여러 가지 풀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문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 작업, 소통이 진행되도록 우리는 수업에서도 그거를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는 연습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에서 주요 요소라고 본다면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뭐 수를 추론하고 추리하고 하는 부분들. 뭐 어떤 퀴즈 형식을 풀어나가는 등 아니면 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료를 판정하는 것들 등등등에서 수학적 사고력의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깊이 있게 때로는 굉장히 뭐죠? 재치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에 최적화된 운영을 수업에서 하고 있으니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 뭐 완성이 되진 않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구축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셋 적어도 상황 판단만큼은요 많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2차에 훨씬 많은 집중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 수업 시간에 거의 그 시간만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커리를 따라오시고 거기에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 개인차가 있는 부분만 조금 보완해 주시는 시간 그럼 일주일에 네 타임이거든요. 그 정도 시간 하래. 그 나머지 이제 뭐 각 영역별로 또 이제 배분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전적으로 2차에 집중해 주시면 시험 2024년 시험 날까지 여러분들이 피셋에서 그 불안한, 그러니까 피셋에서 불안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수험생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일수록 늦게 이 스타트를 끊지 마시고 미리 끊어서. 뭐 과하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끊어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 감각적인 부분이라든가 사고력 향상 부분들을 미리 실전 시험을 앞두고 높여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약간 광고성 멘트를 좀 하면서 물론 근데 진심입니다. 진심. 방문각 저 포함 모든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의 합격만을 생각하시겠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방문각에 여러 가지 수강 패키지가 있잖아요. 안심 수강하시고 또 합격 보장 받으십시오. 금년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1차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은 또 도전하시는 내년도 시험을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셔서 저희 방문각 합격 예측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 그럼 저희 방문각 학원에서는 이 7급 공무원을 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4년 7급 국가직, 지방직 14개월 전원 합격반, 저희 이제 9월 11일에 개강하게 될 전원 합격반인데요. 이 합격반의 특징은 이론과 문제 그리고 마무리가 한 번에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필셋부터 전공 과목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이 전원 합격반 하나의 커리큘럼만으로도 모두 대비가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월에 개강하는 런칭을 기념해서 저희 7급 전원 합격반 수강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요 전원 합격반 등록하시는 수강생 분들께 갤럭시 버즈 프로 증정될 거고요. 이제 실강 전체 커리큘럼, 당연히 이제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공이 될 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교수진의 전 강좌,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방문각 올패스, 그리고 월간 합격 예측 모의고사를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무료 응시권, 그리고 사물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커다란 혜택뿐만 아니라 가장 큰 중요한 혜택은 바로 무제한 수강, 방문각 올패스, 수강 신청하는 모든 분들께 그 자리에서 즉시 전원 제공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자, 필셋뿐만 아니라 전문 과목까지 저희 방문과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전부 이제 전문 과목의 이론 그리고 기출 반복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이제 대비가 가능하다는 큰 강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필셋과 전공 과목의 이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자, 이제 전원 합격반의 경우에 필셋의 경우에는 9-10월에 기본 과정, 그리고 11월, 12월에 기본 심화 과정, 1월과 2월에는 심화 과정,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기출 문풀 과정, 5월과 6월에는 실전 모의고사 과정, 7월과 8월에는 마지막 피셋 파이널 과정까지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공 과목의 경우 9월과 10월에는 기본 심화 이론 과정, 11월과 12월에는 기출 문제풀이 과정, 1월과 2월에는 진도별 문제풀이 과정,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 5월과 6월에는 다시 한번 동형 모의고사 과정의 2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을 활용해서 풀어볼 예정이고요. 24년 7월과 8월에는 이제 7급 맞춤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과정을 이 7월에 시작해서 9월 그리고 10월까지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방문과 공무원 교수진들의 그 실력 향상 비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시험에 맞춰진 전문적인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방문과 교수님들께서는 굉장히 엄선된 문항을 선별해서 정확하고 빠른 문제풀이 스킬을 제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최신의 문제 출제 경향, 그리고 정확한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시험에 최적화된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해 주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실력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즉 문제풀이를 진행할 때 정답과 오답률을 매번 체크를 해주시면서 본인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의고사와 형태 문제풀이 등 진행으로 석차까지 제공하면서 본인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매주 제공을 해주시고,
또 문제와 연관된 어떤 그 이론의 재점검으로 전체적인 실력을 보완하면서 결국은 완벽하게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2024년 공무원 단기 합격을 위한 7급 전원합격반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먼저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국가직 대비의 경우는 PSET과 전공과목 그래서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13개월 수강료는 325만 원이고 지방직 대비의 경우에는 국어 그리고 전공과목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23년 9월부터 24년 10월까지 14개월에 325만 원. 결국은 동일한 325만 원의 수강료지만 이제 이렇게 PSET과 국어로 구분된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발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7급 전원합격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장기적으로 쭉 들어가는 학습 시스템이지만 2개월 동안 이론을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초시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시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론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해보고 싶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학습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문각에는 국가직, 지방직 7급 이론 마스터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9월 11일 월요일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이 이론 마스터반 같은 경우는 특징이라면 2개월 만에 결국은 전체적인 그 이론의 개념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7급 대비 PSET 그리고 7급 대비 직렬별 전문과목 7급 대비 국어까지 전체적인 이론을 이 이론 마스터 반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나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무제한 수강되는 방문각 올패스 수강 신청하심과 동시에 전원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7급 공무원 왜 방문각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학습 관리 시스템 네 가지로 크게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토익부터 제2외국어 등 직렬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어학학습이 제공되고 과목별로 전문 교수님들께서 직접적으로 학습 관리를 또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공부를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문각 올패스가 또 제공되고 과목별로 다양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복습 테스트가 이제 항상 제공되기 때문에 취약점까지 완벽하게 확인해서 자신의 모든 이제 학습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가 있다는 점 이런 학습 관리 시스템이 첫 번째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활 관리 시스템 7급 합격 수험생들의 합격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파해 드릴 거고요. 또 멘탈 강화 솔루션이라고 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상담도 여러 가지로 해 주실 거고 또 이제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수험생들 지치지 않게 멘탈 항상 강화시킬 수 있도록 또 솔루션도 항상 제공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커리큘럼과 어떤 그 생활 밀착된 1대1 상담 그리고 해법 같은 부분을 또 제시를 해 주시면서 그게 생활 관리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마스터의 합격 커리큘럼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먼저 PSET과 전공 국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크게 나눠질 수 있겠고 이제 9월, 10월에 PSET은 기본 과정, 11월과 12월에는 기본 심화 과정, 24년으로 넘어가면서 1월과 2월에는 심화 과정, 3월과 4월에는 기출 문풀 과정, 5월과 6월에는 실전 모의고사 과정을 거쳐서 7월과 8월에는 파이널 과정까지 그리고 전공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9월과 10월에 기본 심화 이론 과정, 11월과 12월에는 이론 기출 과정, 24년으로 넘어가는 1월과 2월에는 기출 단원별 문풀 과정, 3월과 4월에는 동영 모의고사 과정 첫 번째, 그리고 이제 5월과 6월에는 동영 모의고사 2단계,
그리고 7월과 8월, 9월과 10월에는 7급 맞춤 기출문제 풀이와 모의고사 과정을 거치면서 7급 종합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론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2개월 만에 마스터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PSET이든 전공이든 이런 기본적인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그리고 뭐 이론 과정 이런 부분들 이론 마스터를 통해서 잘 이제 대비를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하겠죠. 7급 종합반 이론 마스터 같은 경우는 먼저 노량진에서 실강 현장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다양한 수강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당연히 7급 전담 강사진 분들께서 대기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는 교수 선택형 수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특징적으로 하나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장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고 또 선택하신 교수님과의 1대1 맞춤 상담 그리고 월간 모의고사가 무료로 제공되고 2개월 수강 기간 내에 무제한으로 수강되는 방문각 올패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강 기간 내에 사물함이 무료로 제공될 거고요. 7급 PSET 2개월 종합반은 PSET 복습 영상이 추가로 또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올 인클루시브 합격반까지 세 가지 상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직 합격반은 PSET과 전문대 과목, 서울시 지방직 합격반은 국어, 그리고 전문대 과목, 이제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합격반은 PSET, 국어, 전문대 과목까지. 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4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노량진 실강에서 수업하는 것도 좋지만 또 조금 더 촘촘한 관리, 디테일한 학습 관리가 필요한 분들 분명 있으실 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저희 방문가 공무원 스파르타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파르타반은 어떤 반일까? 그러니까 합격을 단기에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완벽한 학습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찾아보면 이제 무제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제 전 교수진의 무제한 강의를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의 스파르타 수강생만 들을 수 있는 특강을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겠고 교수님들께서 어떤 그 성적부터 생활까지 밀착적으로 또 관리를 해주시면서 단기에 합격하실 수 있게 다양한 방면에서 또 관리를 해주시니까요.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겠고 일간, 주간, 월간 방문각에서 이제 제공되는 합격 예측 모의고사가 다양한 부분으로 또 제공이 될 거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파르타반의 경우에는 남녀가 분리된 지정석, 즉 이제 스파르타 전용 자습실이 따로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멀리서 오시거나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방문각에서 단기 합격을 위해서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된 반이 있죠. 저희 방문각 스파르타 기숙연계반인데요. 이 기숙연계반의 특징은 여섯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학원 직영 관리를 해주고 있는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1실에 단독 공간이 제공되고 이제 남녀가 분리된 완벽한 학습 환경 그리고 24시간 관리 선생님이 상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저희 또 모든 방에 단독 화장실도 있고 또 이제 지정 식당이 있어서 이제 식사나 숙소 같은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쾌적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고 싶고 좀 더 꼼꼼하게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파르타나 기숙연계반에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저희 방문각 7급 합격 예측 설명회.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여기 아래쪽에 적힌 연락처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방문각 노량진학원 1층 상담실과 스파르타 학습센터 등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전화를 받게 되면 상담에 이제 친절하게 문의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방문각 합격 예측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과 방문각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오늘 합격 예측 설명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